파리의 붉은 코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브홀 테니스의 롤랑가로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승주입니다. 자, 2023 롤랑가로스 16일간의 뜨거웠던 승부 이제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손승희 해설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승희 해설위원, 사실 해설도 하고 지금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느라고 바쁜 나날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런 시간을 사실 누구보다 좀 즐기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은 정말 힘든데 마음은 롤랑가로스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재밌는 2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도 롤랑가로스에 푹 빠져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다뤄볼 텐데요. 그 전에 2023 롤랑가로스 여자 단식 챔피언 이 결정이 됐죠. 명실상부 세계 랭킹 1위 이가시비옹 테크 그리고 이번 대회 돌풍을 일으켰던 무호바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라이트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포인트를 가져가는 12형 택. 엔드 위너. 스핀 좋죠? 예. 리턴 벗어났습니다. 12형 택 선수가 본인의 서브 게임을 잘 지킵니다. 베이스라인 벗어났습니다. 수비용택 선수가 지금 얼리브레이크에 성공하면서 2대0으로 앞섭니다. 베이스라인 아웃, 러브게임을 만드는 수비용택.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야, 아주 좋습니다. 러브 성공, 무호바. 아웃이에요. 리턴 벗어났습니다. 무호바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시켰습니다. 무호바가 압박석에서도 지금 세컨 서브를 축한 방향으로 잘 넣어줬어요. 예. 아웃이에요. 벗어났습니다. 포핸드 발리, 포인트로 연결하는 무호바. 백핸드 발리, 라인 안쪽이었습니다. 좋아요. 야, 엄청난 탑스핀. 아, 포핸드 발리. 드롭샷 성공합니다. 오늘 무호바 선수 이런 드롭샷 성공률 나쁘지 않아요. 네. 잡혔죠. 강하게 꽂아놓습니다. 무호바 선수가 두 번의 디스 끝에 본인의 서브 게임을 지켰습니다. 베이스라인 벗어났습니다. 수비용택이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킵니다. 게임 스코어 5대2로 앞서가는 이가시 수비용택. 포핸드
마무리를 짓는 시비용택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 선수가 지금 하이발리가 저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굉장히 좋은 하이발리였지만은 그것은 시비용 선수에게 윈너를 가져가기는 힘들었습니다. 파운드 라인 들어왔습니다. 러브 게임 시비용태. 아, 그라운드 스매싱 벗어났습니다. 어, 시비용 선수 큰 거 잡았습니다. 예. 아웃이죠. 다시 앞서가는 무어바 선수입니다. 아, 더블 폴트로 이어집니다. 이러면서 무어바 선수가 지금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했고 오늘 경기 처음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갔습니다. 브레이크 성공하는 시비용택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가장 중요할 때 지금 모바 선수의 스트로크에서 백핸드 실수 3개, 예. 다운드라인 2개, 크로스 방향 하나. 아, 좀 아쉽네요. 예. 오, 다운드라인 성공, 모바. 아, 지금 좋았네요. 아, 나갔습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무어바. 뉴스입니다. 멋진 포핸드 공격의 연속 잘 만들어냈어요. 아, 이렇게 탑스핀이 좋아요. 아, 무어바의 골치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난 랠리가 나왔어요. 아, 대단한 수비력과 지금 마지막 빨리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 시병태 선수도 지금 수비 굉장히 좋았고요. 이 빨리 쫓아도 굉장히 했는데요. 이것은 다운드라인. 아, 엄청납니다. 리커버리. 아, 지금 슬라이딩 하면서 백핸드 발리 성공. 아! 벗어났습니다. 주먹을 불 끈지는 무어바. 게임 스코어 7대5로 2세트를 가져갑니다. 무어바 미드코트 찬스까지 잘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약간 망설였고 예측이 완전히 된 시비용택 선수의 미드코트 샷을 어떻게 크로스 방향 패싱을 해줬나요? 아,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러브 게임. 어프로치 한 이후에 발리를 좀 시도하려 했었던 무어바였는데 네트가 도와주질 않네요.
아, 패싱 네트 때립니다. 지병택 선수가 브레이크에 성공하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게임 스코어 2대 2. 포핸드 직선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무어버입니다. 아, 멋진 플레이 잘해줬어요. 두 번의 브레이크, 게임 스코어 4대 3으로 3세트를 다시 앞서 나가는 카롤리나 무어버. 아, 또다시 다운드라인. 백핸드 발리, 지병택. 아, 드롭샷 조금 주저했던 무어바 선수였고요. 아, 지금 실수는 또 크죠. 예. 아, 서브 포인트 지병택. 벗어났습니다. 첫 포인트를 가져가는 지병택. 아, 리턴 보십시오, 지금. 벗어났습니다. 아, 벗어났습니다. 이 부담감. 걸렸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023 롤랑가로스 8단식 우승 이가 지병택입니다. 아, 이 압박감은 견디기가 정말 힘들죠. 결국은 더블 폴트로. 아, 생애 최초의 그랜슬램을 눈앞에 두고 사실은 상대 지병택 선수에게 지금 넘겨줍니다. 또 2년 우승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챔피언입니다. 2023 롤랑가로스 여자 단식 우승 이가 지병택입니다. 진정한 1위자가 지금 우승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했던 쫓고 쫓기는 명승부 끝에 이가 지병택가 2년 연속 우승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자, 1세트를 가져갔지만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우호바의 기세도 만만치는 않죠. 2세트 게임 스코어 3대 0을 3대 3으로 바꾸며 이번 대회 무실세트를 이어오던 지병택에게 처음으로 세트를 뺏어오는 저력을 보여줬던 무호반데요. 3세트에서도 두 선수 포인트를 주고받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짜릿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병택가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네요. 아, 정말 결승전답게 대단한 승부를 펼친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직접 손승희 해설위원이 중계를 하셨잖아요. 정말 이렇게 근래에 쫄깃쫄깃했던 승부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보질 못했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승부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결승전에 대한 그 무게감이 두 선수로부터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장면이 노출됐었죠. 네. 참 무실 세트로 올라왔던 그 지병택 선수와 그리고 또 준결승전에 엄청난 대역전극을 펼치고 올라왔던 무어버 선수. 이 두 선수들의 심리전 싸움도 대단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고 심리전, 뭐 체력전 다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세트 게임 스코어 3대 0까지만 해도 이 경기 조금 쉽게 지병택에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결점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까지만 해도 사실 경기 초반에 브레이크를 먼저 가져가면서 지병택 선수가 자기의 장점인 파워 플레이가 정말 돋보였던 결승전이었거든요. 쉽게 끝날만 했지만은 사실 상대가 무어바 선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전을 거듭하면서 두 번째 세트를 또 가져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어바 선수도 이번 대회 정신력 정말 대단했는데요.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이번 결승전에서도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를 제대로 보여줬던 무어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승리 위원이 무어바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서 끈적끈적하다 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병택 선수는 굉장한 파워 테니스로 상대를 밀어내려고 했다 그러면
사실 반대로 모바 선수는 계속 달라붙어서 변화된 전술로 통해서 상대 실수를 유발하거나 또 굉장히 버티는 안간힘을 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신력을 발휘해줬습니다. 거의 좀비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세트 사실 또 두 선수 모두 심리적 압박감이 큰 상태였는데요. 시비용 테크가 결국에는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포인트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까지는 역전을 잘했던 모호바 선수. 사실 3세트에 들어가서 오히려 시비용 테크 선수의 서브를 먼저 브레이크하면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또 다른 심리전이 있었고요. 또 그런 심리전에서 압박을 느끼는 그 과정에서도 두 선수의 경기력은 굉장히 최고조로 달했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4대4에서 승부가 갈라졌습니다. 사실은 4대4에 시비용 테크 선수가 정말 자기 서비스 게임을 완벽하게 잡았거든요. 그 경기가 아무래도 승부의 갈림길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 롤랑가로스 우승에 성공한 이가시 비용 테크. 그렇다면 그동안 그랜드슬램에서 성적은 어떨까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비용택 네 번째 그랜드슬램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중 한 번은 지난해 US 오픈이고요. 세 번은 바로 롤랑가로스인데요. 그랜드슬램 통산 성적은 61승 13패고요. 롤랑가로스 성적은 통산 28승 2패를 거두면서 더 뜨거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롤랑가로스에 강하다는 게 확실히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우승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는 롤랑가로스 마지막 챔피언 역시 시비용 테크 선수 대단합니다. 클레이 코트 여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끝난 이후에 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것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경기의 마지막 순간부터 시비용 테크가 수잔 랭글렌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는 순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우승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시비용 테크가 경기 속에서는 무표정이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이렇게 또 감정을 드러내네요. 네, 그렇죠. 작년도 우승에 이어서 이번년도 우승. 참 심리전에서 굉장히 압박받는 순간에서 큰 우승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네, 코트 중하고도 행복의 화그를 하고요. 이번에 또 이변을 일으킨 무호바 선수. 준우승 타이틀 가져갑니다. 아, 눈물을 흘릴만 하죠. 아, 2주간 정말 잘 플레이를 잘해줬어요. This is incredible.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It's been amazing to actually 3 weeks here in Paris for me and for my team. This was so close, but yet so far that happens when you play one of the best IGA. So I want to congratulate you out loud once again and your team. I would like to thank each one of you. It's impossible, but thank you very much, guys. I think I wouldn't be standing here if you were not pushing me each match and the energy and everything. I've never lived this, and this is unbelievable. S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And the last one to my team, to my box. This is the hardest one. You know, when I look at those people, I actually feel like I'm the winner. So thank you. One last thing. Again, thanks to my coaches and my parents, my friends. I hope this is only beginning for us. We come a long way, and we gonna keep it stronger and come back. Thank you. 네, 이렇게 함께 눈물을 흘리는 화면도 있고요. 무호바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가시 비용 테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아, 네. 뚜껑을 떨어뜨린 적이 또 다른 선수들도 있었나요? 없었죠. 이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가시 비용 테크인데요. Thank you guys. First of all, congrats to Carolina. My
members of my team are witnesses that even since we first played, I knew that we're gonna play, you know, tough matches, play these finals because I was really struck with your variety on court, and I really hope we're gonna have many more finals. And congrats to your team as well. I know how much teams are important in that in our sport, even though it's individual sport. I wouldn't be here without my team. So really, thank you guys. Sorry for being such a pain in the. I'll try to do better. I know that we won this tournament, but it's not easy, you know, and being on tour for a couple of weeks without breaks, it's tough. So I'm really happy that we can feel satisfied right now and just celebrate. Thank you, guys. Thank you to my family as well. So many people who came from Poland, I really feel the love, so thank you. Next year, the atmosphere is gonna be even better, so thank you for coming and enjoy. Yeah, 이렇게 시비용테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 거기에 또 키스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롤랑가로스의 우승을 하나 더 추가하네요. 그렇죠. 우승 트로피를 들기 이전에는 굉장히 무겁지만은 또 들고 나면 또 가볍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무호바도 그렇고 시비용테크도 그렇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은 그 무엇보다도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무실 세트, 그리고 그렇지만 결승전에는 세트를 하나 내주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압박 속에서 잘 이겨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가 시비용테크가 이제는 롤랑가로스가 좀 편해졌을까요? 어떨까요? 아마도 무게감 더 느끼고요. 또 챔피언 자리를 또 3년 연속 지켜야 되는 그런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그래도 잘 준비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3 롤랑가로스 여자 단식 카롤리나 무호바 선수가 준우승을, 이가 시비용테크가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2020 was all, I just felt that I'm lucky, you know, and this time I felt like I really did the work. Yeah, 이렇게 시비용택의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참 진짜 승리한 것 같다라는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숙제들도 많고요. 또 그런 챔피언 자리를 또 계속 지켜나가는 앞으로의 시비용택 선수와 또 새롭게 도전하는 무호바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경기 최고의 샷도 한번 만나볼까요? 다운더라인 성공입니다. 라인 안쪽입니다. 엄청난 그라운드 스트로크 다운더라인 나왔거든요. 예. 러닝 스트로크 샷을 멋지게 만들었거든요. 아웃이에요. 백핸드 발리 벗어났습니다. 꼬부지 살짝 좀 끈적끈적한 면이 좀 있네요. 네. 또 탑스핀이 사실 좀 약간 짧았거든요. 이 부분 네트 통과 높이가 좀 낮았어야 되는데 일단은 네트 통과 높이가 좀 높았네요.
모바 선수 정말 엄청난 수비력이었는데요. 결국은 수경택 선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전히 피지컬이 지금 예.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그렇죠. 그만큼 좌우 공격이 굉장히 좋았고요. 김영태 선수는 저렇게 파울을 이용하면서 크로스 코트로 연속적인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엄청난 랠리가 나왔어요. 대단한 수비력과 지금 마지막 빠지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예. 시범태 선수도 지금 수비 굉장히 좋았고요. 이 빨리 쫓아도 굉장했는데요. 이것은 다운드라인. 엄청납니다. 리커버리. 지금 슬라이딩 하면서 백핸드 발리 성공. 네, 이렇게 최고의 샷들을 보고 나니까 더욱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단식 결승전이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남자 단식 결승만이 남아있는데요. 2부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